자, 힘 빼시고 조금만 담으세요. 너무 담으셔. 조금만. 그렇죠. 좀 따끔하세요. 그렇죠.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니를 좀 빼려고 합니다. 사실 사랑니를 뺐어야 되는데 저희 코기들 돌보느라 병원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니도 빼고, 사실 제가 손가락 수술하면서 이 치아가 약간 변색됐거든요.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맨날 그 얼그레이 홍차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손을 못 쓰니까 양치질도 제대로 못해서 치아가 변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치아가 완전 얼룩덜룩해졌는데, 그것도 사실 없던 콤플렉스였는데 콤플렉스가 돼버렸습니다. 치아 변색한 것도 좀 상담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느꼈는데 영상을 편집할 때마다 보면 제 치아가 여기가 벌어졌더라고요. 이 서로 막 몸싸움하면서 앞으로 나왔어 치아가.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이래봐도 나름 교정 2년 동안 했던 사람이라서 원래 치아는 진짜 치아미남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서 상담도 받고 사랑니도 빼고 미백 교정까지 상담 싹 받아볼까 합니다. 어쨌든 올라가 볼게요. 치과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치과로 가려고, 가까워야지 자주 가니까 찾아봤는데, 하필이면 또 여기 유명한 치과가 있더라고. 마곡역에 바른 약속 치과 응원, 여기입니다. 원안도 임플란트 센터. 우리 아빠도 데려와야겠는데. 바른 약속 치과. 모으셨겠네요. 어쨌든 네. 저희 원장님께서 진단하신 거 보면 네. 부분 교정, 전체 교정 둘 다 하실 수 있는데 전체 교정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는 이런 네. 철제 철자 이 브라켓을 이용하는 거랑 네.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어요. 만약 요거의 장점은 빨리 할 수 있어요. 투명 교정보다. 그래서 그거는 장점인데 단점은 미관적. 그쵸. 이게 나름 뷰티 유튜버라. 저는 그 뷰티 유튜버라 하시니까 투명 교정을 하시면은 네.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게 진짜 스트레스라서 이 테러로 벌레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늬 하나 있구나. 네, 무늬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고 살짝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네. 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저거 좀 이렇게 받아주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니 발치 오늘 가능한 거죠? 사랑니 발치 오늘 바로 할 수 있어요. 스케일링 하고 네. 오늘 사랑니까지 발치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사랑니 발치하고 나서 네. 이제 잘 안을 보이는지 네네네. 내일 오셔가지고 여기 네. 소독하는 거 네네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이따가 저기 안쪽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가볍게 할 거예요. 네네네. 머리 기대고 싶으면 살짝 넣어봐야 돼요. 네. 알고 싶고 왼쪽에 뿌리는 마취할 건데 맛이 좀 안 좋습니다. 사키시신 마시고요. 치는 가볍게 옆에 뱉어주시면 되세요. 네. 조금만 안 짜리시고요. 맛이 많이 안 좋은데. 아 혼났어. 자, 그럼 마취 해드릴 거고요. 네. 옆에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사랑니 발치. 네네네. 그리고 네. 왼쪽 위에 네. 어머니 하나 뺄 건데 네. 뭐 그렇게 막 힘든 발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네, 일단은 마취하시고 마취하시고 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기대해 보시고. 네. 네. 어이. 저거 풀리네. 네. 자, 네. 보시고. 네. 마취만 잘 되면 네. 이따가 발치할 때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아, 네네. 네. 자, 그리고 네. 그럼 질문. 네. 마취하는 동안 이거 벗어도 돼요? 마취할 때? 네. 만약에 이거 벗고 싶으시면 그냥 안 하고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이거 안 하시면은 네. 좀 이렇게 막 쉬거나 이런. 아, 그럼 애기포처럼 좋아요. 여기다가 딱 놓고 주세요. 네네, 애기포.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아이 보시고 그렇죠. 살짝 오른쪽 보세요. 살짝 오른쪽. 그렇죠. 조금만 다물어 보시고 됐어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 힘 빼시고 괜찮아요. 자, 따끔. 네. 좀 빠글. 마취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빠글 천천히 마취할 거예요. 잘 참으셨고 추가 마취 해보는 거 같아요. 네.
제가 손가락도 거의 잘렸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힘 빼시고 조금만 담아보세요. 너무 담으셔. 조금만. 그렇죠. 좀 따끔하세요. 그렇죠. 조금 뽀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잘 뽀송하세요. 발치 주의사항 설명 드릴 거고 마취 되는 동안 스케일링도 해드릴 거예요. 네. 먼저 또 미용실 하시면서 드릴게요. 네. 좀 마취 제대로 됐는데? 마취가 제대로 됐어 지금. 진행할 거고 네. 마취 되는 느낌 좀 있으시죠? 좀 얼렁하시고 약간 있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기대해보시고 한번 가볼게요. 약간 있어도 되겠군요. 네, 왜냐면 마취를 하셨어도 네. 그 마취에 또 적응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 조금 지나면 마취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오케이.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자, 얼굴 펴시고 그렇죠. 시간이 좀 작을 것 같아요. 살짝만 담으러 오세요. 그렇죠? 괜찮으셨죠? 네. 마취 잘 됐죠? 느낌 좋은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이러시고. 오케이. 한번 꽉 눌러보세요. 오케이. 자, 엑스레이 한번 찍어주세요. 뽑을 때 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냥 두둑두둑 소리 나네요. 예.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혹시 이빨 빠진 거 보세요. 여기 우와! 와. 신경이 생긴다요? 닭발같이 생겼어. 닭발같이. 닭발이 뭐냐? 이거 때문에 진짜 맨날 어묵에 고기 먹고 하면 끼니까 진짜 짜증 났거든요. 아, 드디어. 박민호 씨. 네. 저희 오늘 발치하시고 고정 검진하셔서 네네. 저희 36,400원 결제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고요. 네. 내일 오시면은 잠깐 한 네. 5분 정도 네. 잘 아물고 있는지 체크해드릴 거거든요. 소독하면서. 아, 네네. 고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설치 교정 네네네. 할 수 있고 여기 안쪽에 네. 그리고 이거 투명 교정 네. 둘 다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금액은 같아요. 아. 왜냐면은 지금 인 케이스에서는 스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오.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대신 조금 오래 걸려요.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래 그쵸, 걸릴 수도 있어요. 기간은 조금 길어도 괜찮다 하시면 네. 투명 교정 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저는 투명 교정 하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네. 그래서 네. 비용은 어쨌든 이렇게. 어, 제가 생각한 거 너무 싼데? 그러면 지금 규정 플렉스다. 규정 플렉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죠. 예, 네, 너무 저는 너무 해피한데 이거.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네 교정이. 비용 결제를 할 건데요. 네. 유지장치 비용이랑 다 해서 80만원. 네네. 결제하도록 할게요. 네. 할 건 어떻게 되나요? 1집을 해주세요. 시원하게. 네. 밥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죠? 네. 근데 오늘 너무, 너무 자극적인 건 드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닭가슴살 먹어도 되나요? 닭가슴살 드셔도 돼요. 네, 갑시다. 자, 자, 자. 발치했고. 근데 사쿤 같다, 사쿤. 아,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못하겠네. 가볍게 애들이랑 산책만 해야겠다. 어쨌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우리 코기들 또 놀아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내 이 이가 틀어졌는데 치과를 못 온 지가 좀 오래됐더니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틀어졌어. 내가 봐도 심해. 아랫니와 윗니의 사이가 완전 벌어져가지고 비었어요, 공간이. 근데 사랑님 빼서 기분 너무 좋다. 네, 이것 때문에 진짜 어? 20대 초반 때부터 이거 얼마나 고생했는데 드디어 뺐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아, 뭐해? 내 왓도다.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다? 아, 집 도착했다. 아, 빨리 거지 빼고 싶어. 루시야, 루시 들어와. 루시 들어와. 어우, 집 왜 이렇게 더워? 보일러 켜져 있나? 어, 야, 보일러 켜져 있었네. 아, 야, 지금 너무 높다. 31도 미쳤다. 와, 루시야, 루시 왔어요. 아, 잘 있었어, 루시. 얼씨 잘 있었어. 어이, 잘 있었어, 루시. 아, 이제 밥 대충 먹고 애들이랑 산책을 한번 갈게요.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운동을 못할 것 같아. 뭐야, 꺼지에 피가 별로 없어. 지혈이 진작이 됐나봐.
아. 모르겠다. 아, 배고파. 밥 먹자, 일단. 밥 먹고, 약간 피 나는 것 같은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 먹고 다시 지혈대를 하든 말든 합시다. 배고파 죽겠어. 어쨌든,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 기다려줘. 이거 신났어. 아, 맛있어. 어, 만세 신났다, 신났어. 만세 겁나 신났네. 막 뛰어다녀. 어이. 자, 치과 도착. 드디어 오늘 치아 본 뜨러 왔습니다. 수면 교정하는 날. 오, 이제 고생 시작이다, 또. 이게 아무리 수면이다 하더라도 치아가 움직여야 돼서 엄청 아플 텐데 이제 고생 또 시작이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하고 또 쓰실 거예요. 아, 이거요? 네네. 아, 유리장치? 네, 위아래 제거하고. 네네. 네네. 이거 제거하면 근데 당일에 막 네. 아프잖아요. 네. 그런 느낌 나는지 해서. 아, 제거하는 거는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유지장치 내 인생의 3분의 1을 같이 한 친구인데 이 녀석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구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지장치를 또 제거하고. 네. 궁금한 게 네. 지금 이가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안쪽으로 붙나요? 이거 교정했던 치과에서는 네. 저한테 불가능할 거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너가 이빨이 뭐 앞으로 너무 뽀드롱이도 아닌데 예. 들어가는 건 무리다. 예. 너가 들어가려면 턱을 턱뼈를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어, 턱보다 아래턱이 좀 작으신 편이에요. 아, 길이 자체가. 네. 네.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치아 각도만 봤을 때는 각도가 많이 뻗쳐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입을 넣기 위해서는 보통은 발치 교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치아 각도 자체가 많이 뻗쳐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치아를 넣게 되면 이제 치아가 흔히 말하는 옹이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네, 지금 아래턱이 너무 작으신 편이고 사실 네. 여기 뼈도 얇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치아가 너무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뿌리가 노출돼요. 아, 그래요? 아, 뿌리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사실 안에 여기 잇몸이 덮여 있지만 아, 네네네네. 뼈 밖으로 아... 치아 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입술이 너가 또 두꺼운 편이라서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구조적 불가능하겠네. 아까 전에 치아를 넣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이 사이를 조금씩 다듬어서 네. 이 공간을 만들어서 넣는 방법도 있는데 네네. 들어간 효과가 워낙 적어요. 아,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래서 하더라도 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낫겠네. 가장들이 편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일단 우리 아주 유지장치 있는 거 네. 위에 것만 제거를 하고 아, 네네네. 오는 위아래 같이 뜰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네. 와, 이 느낌 되게 이상하네. 10년 만에 내 이의 앞니의 그 뒷면을 만져보는 느낌이야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는 느낌이야 지금. 한대 빵 맞은 것 같아 앞니. 응? 응? 이거 지금 켜지는 게 맞아? 이거 지금 켜졌는데. 아, 버튼이 거꾸로 가네. 와. 채 들어가는데 조금 불편하네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네. 이제 요거 장치 시작이 되면은 일정은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유지장치 받아가지고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다음에 봬요. 네, 들어오세요. 연락 주세요. 네, 들어오겠습니다. 자.
자, 이제 교정하러 아니지 유리장치 끼면서 치아를 다시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 망가졌어. 하여튼 교정 시작 영상 오늘 여기서 끝.